자, 2019년 3월 40번. 40번 문제는 문단 요약 문장이 요약 문단 요약 문제지 항상. 자,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래 어떻게 푼다고 했어, 얘들아?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빈칸 A하고 B에 전제인 단어들을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문을 읽는 거라고 했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자,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피플, 사람들은 tend, 경향이 있다. tend 뒤에는 뭐? 투부정사가 주격보로 온다고 했죠? 사람들은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의 견해를, 의견을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분사인데 현대영어에서는 이 based on이 그냥 전치사처럼 쓰여요. 뭐뭐에 근거하여 A한 자료들, 요 A에 들어갈 말. 자, 뭐, 더 많은 자료들, earlier, 더 이른 자료들, easier, 더 쉬운 자료들. easier는 혼자 있으니까 적의 답일 확률은 낮죠. 이러한 자료들의 근거에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when, 뭐 했을 때 evidence, 증거잖아. against, 전치사고요. the opinion, 그 의견에 반하는, 그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is presented, 제시되어질 때 present가 무슨 제시하다는 뜻이야. 그래, 그것은, 그 증거는 is likely, 가능성이 있어.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꺾어준 부사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PP가 들어가네, 수동 투부정사네. To be accepted,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Tested,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Ignored, 무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단 요약 문제는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빈칸 A하고 B에 전지를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40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우리 이거 두 번째 보는 거잖아. 한달 사이에 두 번째 보는 지문이야. 그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전치사고 목적어고요. Experiment은 명사로 실험, 동사로 실험하더란 자동사야. 한 실험에서 subject, subject가 뜻이 많잖아. 여기 subject은 뭐니?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야.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observed, 관찰했어. Observe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A person, 어떤 사람이 solve. 네. 어떤 사람이 해결하는 것을 관찰했어. 30 multiple choice problem. multiple choice는 뭐야? 다지선다,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같은 걸 말하는 거야. 30개의 그런 다지선다 문항들을, 그때 problem 문제죠. 문제 수가 30개인데, 그게 다지선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한 사람이 푸는 것을 봤다. 30개의 그런, 다지선다 문제들을. 업저브가 얘들아, 여기서 관찰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지각동사로 쓰인 거잖아. 지각동사는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to를 붙였어. to solve. 돼, 안 돼. 안 돼. In all cases. 모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 15. 15개. 그 문제들, 총 문항 수가 30개라고 했지? 그 문제들의 15개가 was solved. 풀렸어. 자, 왜 수동태로 해야 돼? 지금 주어가 문제잖아. 30개의 문제 중에서 15개가 풀린 거야. Correctly, 정확하게. 그래? 그러면 30문제 중에서 15개 문제가 맞았으니까 50점을 맞은 건데, 50점. 그지? 절반이 맞춰진 거야. 여기서 만약에 워가 빠지면요, 문제가 해결했다, 문제가 풀었다 하니까 태가 틀린 거야. 워 솔브드 해야 돼. 그다음 이렇게 어떤 실험 있죠. 이렇게 실험을 소재로 한 글들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일단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삽입이나 배열 같은 이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 되게 크고요.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어휘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져. 어휘 조심해야 돼, 어휘. 그다음 문법, 주제 이렇게 낼게 많아. 출제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라고 그랬죠. 그다음 문장 보면 one group, 한 집단 of subjects, 피실험자들의 한 집단이 saw, 봤어. 지각동사죠.
A person, 그 사람. 그 사람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실험자들이 한 사람을 고용했죠.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걸 갖다가 두 집단한테, 두 피실험자 집단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 뒤에 나올 내용 뭐 다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짜고 한 거죠. 이 사람이 30문제 중에서 15개를 맞추는데 A라는 피실험자 집단한테는 앞에 많이 맞추는 걸 보여주고요. B라는 집단한테는 뒤쪽에 많이 맞추는 걸 보여준 거야. 똑같이 50점 맞게끔 반만. 30문항 중에서 15개씩 맞추는 건 똑같은데 A라는 그 피실험자 집단들한테는 앞쪽에서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그 1번부터 15번까지죠. 그 앞쪽에서 좀 더 많이 맞추는 걸 일부러 보여준 거고 B라는 그런 피실험자 집단한테는 16번부터 30번까지 뒤쪽에서 앞쪽에서 많이 틀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맞추도록 그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피실험자 집단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일종의 배우죠. 이 배우를 시켜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이게 더 first half 전반부죠. 16번부터 30번까지 이게 더 second half 후반부란 말이야. 총 30문제인데 1번부터 15번까지를 A라는 사람은 10개를 이렇게 맞추고 16번부터 30번까지는 5개밖에 못 맞추고 이렇게 연기를 시킨 거야. A라는 사람이 앞에서 10개 맞추고 뒤에 5개 맞추도록 이걸 보여준 거죠. 자, B라는 집단한테는 그 똑같은 그 배우가 말이야 앞에서 5개밖에 못 맞춰. 그런데 뒤에서 10개를 맞춰. 이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15개를 맞춘 거야. 총 30문항 중에서 이 더 퍼슨 저 사람이 15개를 맞추는 과정을 근데 A라는 집단한테는 앞쪽에서 10문제, 앞쪽에서 많이 맞추는 걸 보여준 거고요. B라는 집단한테는 뒤에서 많이 맞추고 앞쪽에서 많이 틀리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똑같이 50점인데요. 이랬을 때 이 A 집단, B 집단의 이 피실험자들이 이 사람, 이 문제를 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이거야. 지금 이걸 본 거란 말이야.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대충 그래? 앞쪽, 뒤쪽? 그러니까 아, 데이터가 먼저 데이터, 사람들은 먼저 데이터, 앞에 나온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 정도 눈치는 돼야지. 일단 볼게요. 피실험자들의 한 집단은 봤어.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야 아까 위에 업적에서 똑같은 거죠. 여기 솔브를 투솔브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문제가 문법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봐두기는 해야 돼. 피실험자의 한 집단은 그 사람이 푸는 걸 봤어. 더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저 피실험자 집단을 A라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자, 어휘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뭐를 less로 correctly를 incorrectly로 이런 식으로 주면 문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휘가 틀린 거란 말이야. In the first half 전반에 축구에서 말하면 전반전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잖아. 예를 들면 1번부터 30번까지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그 앞쪽 문항에서 더 많은 문제를 그렇게 정확하게 푸는 걸 보여준 거야. 일부러 저 피실험자들한테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준 거죠. 앞쪽에서 많이 푸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 푸는 사람이 똑똑하다 유능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another group, another 뒤에 단순명사 쓰는 거 알죠? 이게 지금 두 번째 B라는 그런 피실험자 집단이야. 또 다른 집단은 봤어. 똑같은 구조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 여기 투솔바가 안 돼. 또 다른 집단은 그 사람이, 그 배우가 푸는 걸 봤단 말이야.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in the second half. 이번에는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16번부터 30번까지. 앞에는 많이 틀려. 앞에는 5개밖에 못 맞추고 1번부터 15번까지 많이 틀려. 5개 맞추고 뒤에 16번부터 30번까지를 10개 맞추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푸는 걸 일부러 보여준 거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를 less로 correctly를 incorrectly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문맥과 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first, second 중요하죠. first, second 그래서 결과가 나와. 더 그룹, 그 집단, that.
이 된 뭐야 정체가? 주격 관계대명사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대신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뭐가 필요해? 선행사가 필요해. 선행사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자리에 왔으면 안 되고 보았던 집단이야. 그 사람이 수행하는 거.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법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통치면 안 돼. 그 사람이 better, 더 잘 수행하는 걸 봤던 집단은 A란 집단이지 뭐. On the initial example. 그래, initial은 뭐야? 처음에. 처음에 그런 사례들, 처음 문제들을 말하는 거야. 처음에 문제들. 요 initial이 저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돼 있어? First half라고 표현돼 있었죠. 그치? 앞에서는 여기 initial example를 first half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걸 만약에 initial을 last라고 했단 말이야. last. 그러면 땡 틀리죠. 처음에 그런 문제들, 처음에 사례들에서 더 잘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 퍼포먼하는 것을 봤던 집단. 여기도 better 해봤단 말 뭐야? worse. 자, 이런 식으로 어휘를 내면 되게 헷갈리겠죠. 이게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initial exam 처음에 문제들, 처음에 얘들이니까 처음 문제들에서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그렇게 봤던 집단들은 평가했어. 이게 A란 집단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 사람을. rate가 동사할 땐 평가하다. rate A as B. 어떻게 평가했어? more intelligent. 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거야.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첫인상이. 1번부터 15번까지를 많이 맞춘 거야. 뒤에서 비록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아, 이 사람은 공부했네. 50점밖에 못 맞추잖아. 결국 50점인데 그래도 똑똑하다고 평가를 내린 거야. More intelligent, 여기를 less intelligent 이렇게 주겠지. 그리고 기억을 했어. 회고를 한 거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나중에도 기억을 했어. 대디아라고 동사 뒤에 대신과 접사죠. He, 그가. 이 he가 바로 그 배우란 말이죠. The person. 그가 had solved. 풀었다. More problem.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 결국은 15개 맞춘 거, 30문항 중에서. 근데 앞쪽에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첫인상이 좋았어. 그래서 저 A라는 집단, P 실험자 집단은요, 그 배우가 결국은 50점인데 이렇게 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나중에도 그렇게 기억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실제로 50점 맞았잖아. 50점보다 더 많은 점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한 거야. 첫인상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가 정확하게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회고를 한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less 하면 안 되고요. correctly를 incorrectly 하면 안 돼. 어휘 주의. 주의. 이 문제가 어휘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그 다음 여기 왜 과거를 썼을까? 자, 그 A라는 피실험 집단, 피실험자 집단들이 이렇게 회상을 했어. 회상을 한 게 과거야. 회상의 내용이 뭐야? 그가 그 배우가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고. 배우가 문제를 푼 게 더 먼저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걸 나중에 그렇게 회고한 거잖아. 둘 다 과거의 일이지만 전후관계가 명확하죠? 그치? 그가 문제를 더 많이 풀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회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 써야죠. 시험은 어떻게 나와? 여기는 반대로 현재 완료를 준단 말이야. Had solved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랑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전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보다 그 이후의 일이야. 만약 여기다 현재 완료를 쓰면 문제를 푼 게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회고한 것보다 더 나중 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문맥에 안 맞게 되는 거죠. 문법도 조심. The explanation. 자, 그 설명.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결국 똑같이 50점인데 50점, 그 배우가 일부러 50점 맞는 연기를 한 거란 말이야. A란 집단한테도 50점 맞는 걸 보여주고 B란 집단한테도 50점 맞는 걸 보여줬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바로 대디아다. 동사 뒤에 대시니까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겠죠. 요 대스를 만약에 was로 바꾸면 안 돼. was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니까 자, 한 집단이 형성했다. 한 집단이 형성했어. The opinion. 의견을. 어떤 의견이야? 대디아라는 의견. 명사 뒤에 대시 왔고 뒤에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이 대시는 뭐야? 동격 접속사죠. 동격 접속사.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was로 바꿨으면 안 돼.
이번 해송고 1학년 대타고 와타고 구별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 문법 문제로 그 사람이, 그 배우가 문제를 푼 그 사람이 intelligent, 지적이다. 주어, 동사, 주격보 완전한 조리잖아. 그 사람이 intelligent, 똑똑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렇게 형성했어. On the initial set of data. 자료들의 첫 번째 묶음, 자료들의 첫 묶음에. 아까도 있지만 여기를 뭐 second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last라고 하든가 이러면 틀리죠. 여기를 intelligent, 여기를 갖다가 뭐 less intelligent 하던가 아니면 뭐 바보 같은 있잖아, foolish, stupid, dull, silly 이런 거 다 어리석은 그런 뜻이지. 그런 문맥이 안 맞죠. 그 사람이, 그 배우가 첫 번째 그 데이터에서 똑똑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형성했다면 한 집단은, 와 반면에 디아더, 자 두 집단이었잖아.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은 나머지 한 집단이니까 디아더를 써야죠. 그치? 여기다가 어나더를 쓰면 안 돼. 둘을 언급할 때 하나 언급하고 나머지 하나를 언급할 때는 디아더를 쓰는 거야. 나머지 집단은 형성했단 말이야. 정반대의 견해를. 자, 아파트 정반대 이런 뜻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same을 쓰면 똑같은 견해를 형성했다. 그 문맥이 반대가 되죠. 아파트의 반대말은 same이야. 이렇게 어휘 조심하라고, 어휘.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삽입, 전체적인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삽입. 이 문장의 위치. 왜냐면 이게 실험 결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 원스가 접속사로 쓰였네. 자, 요 문장도 삽입될 수 있어요. 내부 바로.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이런 의견이, 봐. This opinion. 이 견해란 말이 나오려면 이 견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일단 이런 견해가 형성되어지면, 바로 이 견해는 선입견에, 선입견? 그렇지. 첫인상, 첫인상에 의한 선입견 때문에 형성되는 거야. 일단 이런 견해가 형성되면, when, 뭐 할 때, opposing evidence. 정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어질 때, 수동태, 여기도 마찬가지. opposing이랑 아파트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정반대 증거가 아니라, 다른 거, 반대하는 증거가 아니라, 뒷받침하는 증거, supporting. 이러면 문맥과 반대가 되죠. 여기가 틀려. 이런 의견이 한번 형성될 때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그래? 야 근데 결국 얘 50점이야. 50점밖에 못했어. 반밖에 못 맞았어. 얘 인텔리전트하지 않아. 이렇게 정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 이 요식으로 가르치 증거죠. 그 증거는 can be discounted. discount가 할인하다라는 뜻만 있어? 평가절하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 증거는 평가절하될 수 있다. 무시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수동태로 해야 돼. be discounted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뭐야? 증거니까. 그 증거는 무시될 수 있단 말이야. discount가 평가절하다, 무시하다. 여기를 만약에 능동으로 discount 이렇게 쓰면 틀려요. by 동명사. 뭐함으로써? attribute. attribute는 뭐뭐를 탓하다, 뭐뭐의 덕으로 비다 그 말이야. 여기 좀 to 보이죠? attribute A to B. 좀 중요한 동사라고 그랬죠? attribut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A라고 할게 편의상 그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주로 나오는데 전치사니까 또 목적어 있을 거 아니야. 그 to의 목적을 B라고 할게요. attribute A to B. A를 B의 덕으로 여기다. 또는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그때도 했지만 같은 말로 owe도 있고요. ascribe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지? 좀 중요한 말 이런 것들 다 A를 B의 덕으로 여기다. 자. 다시 한번, 일단 이런 의견이, 이런 잘못된 의견, 선입견이야. 이런 선입견이 형성되면 정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 그 증거는 무시될 수 있다. 나중에 그런 퍼포먼스, 나중에 퍼포먼스, 나중에 퍼포먼스를, 나중에 퍼포먼스가 뭐야? 아까 A집단은 앞에 10개를 보고 뒤에 앞에 10개를 맞고 뒤에를 갖다가 5개밖에 못 맞췄잖아. 그죠? 거꾸로 뒤에 10개를 틀린 거란 말이야. 이런 뒤에 그런 퍼포먼스를
나중에 퍼포먼스를, 후반부의 퍼포먼스를, 이게 세컨드 퍼포먼스였죠. 이게 말을 바꾸면 세컨드 퍼포먼스였잖아. 이게 그죠? 자, 이 레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이니셜 아니면 first 이렇게 하면 문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제시하고, 야, 얘는 앞엔 10개 맞췄지만 뒤에 5개밖에 못 맞춰서 결국 50점이야. 그래, 이런 나중에 퍼포먼스, 5개밖에 못 맞췄어, 10개 틀렸어. 이런 나중에 퍼포먼스를 attribute A to B가 뭐라고? A를 B에 탓으로 여기다. 그것을 some other cause, 어떤 다른 이유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such as 전치사야, 우연, 에이, 우연이겠지. 어? 또는 어떤 문제의 그런 난이도, 어우, 뒤에 문제들이 어려웠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갖다가 끝까지 고수하는 거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자기의 판단이 틀린 걸 갖다가 인정하지를 않는 거야. 사람이 어떤 의견이 있잖아. 딱 형성되잖아. 그러면 그 의견을 갖다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야. 선입견. 이 단어 알죠? Bias, Prejudice. 우리 인간은 초기 경험에 의해서 이런 편견이 형성된다. 이게 그래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주제 추론 나오면, 알았죠? 초기 경험이, 초기 경험, 더 이른 경험, earlier experience, earlier experience, 초기 경험이, 최초의 경험이, 또는 뭐 first experience, initial experience, 최초의 경험이 뭘 다? 이런 편견을 낳는 거야. 편견, 잘못된 생각, bias, prejudice, 이걸 낳는단 말이야. 출제 확률 굉장히 높아요. 다시 요약된 문장을 보면, 사람들은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의견을 뭐에 근거해서? 초기 자료들, 최초의 자료들, 어울려져.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initial, first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의견, 자기가 형성했던 그 의견, 그게 선입견, 편견이죠. 그 편견에 반대가 되는 그런 증거가 제시될 때, 야, 네 생각 틀렸어, 제시될 때 그걸 인정 안 해. 그것은요, 그 증거는 ignored, 무시되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거부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첫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자, 삽입배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 어휘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랬죠? 문법, 뭐 문법은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어. 자, 이 요약된 문장 자체가 주제이긴 하지만 이걸 갖다 주제 문제로 1, 2, 3, 4, 5번 전제에서 이렇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죠. 주제 추론. 주제가 뭐라고? 초기 경험이 편견을 형성한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쓰면 편견, bias, bias야, prejudice. 이게 편견이거든. 초기 경험이, 첫인상이, 첫인상, 첫인상이 뭐야? The first, 더 첫인상을 뭐라고 하냐면 the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 첫인상이 뭘 결정해? 첫인상이 이렇게 결정한다기보다 첫인상이 몰라? 이런 편견을 낳는 거야. 첫인상은 편견을 불러온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